우리는 항상 향후 2년 내에 일어날 변화를 과대평가하고 향후 10년 동안 일어날 변화를 과소평가한다. 빌 게이츠는 1, 2년 뒤 미래는 호들갑떨듯 과대평가하면서도 더먼 미래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의 경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과대평가하고 무엇을 과소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앞으로의 10년간 있을 우주산업의 발전, 그 중에서도 소형 위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게가 500kg 이하인 위성을 소형 위성이라 분류하는데, 이중 100에서 500kg을 미니 위성, 10에서 100kg을 마이크로 위성, 1에서 10kg을 나노 위성, 0.1에서 1kg을 피코 위성, 0.1kg 미만을 펜토 위성이라 구분합니다. 아직까지 피코 펜토 위성은 지상의 컨트롤러와 통신하려면 추가로 더큰 모위성이 필요합니다. 즉, 나노 위성 수준이 현재의 소형 위성이 기준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 10cm에 부피 1리터, 질량 1.33kg을 넘지 않는 초소형 위성을 큐브셋이라 부릅니다. 이 부피 1리터 규격을 원유닛이라 부르는데, 가령 한개 유닛으로 구성된 위성을 원유 큐브셋, 두개 붙어 있으면 2U 큐브셋, 6개는 6U 큐브셋이라 부릅니다. 큐브셋의 이 박스 디자인이 중력과 가속도, 저항 등의 부하를 견디는데 아주 적합한 튼튼한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 사이즈에 맞도록 카메라 센서, 배터리 등을 박스에 넣어 우주에 쏘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편리함과 단순성으로 큐브셋은 소형 위성의 표준이 되었죠. 큐브셋은 값이 저렴해 지구 저궤도상에서 여러 대를 띄어 그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성을 궤도별로 비교하면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로 나누는데 저궤도의 위성 고도는 160에서 2000km로 지구에 가까워 그만큼 중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합니다. 위성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지구궤도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어야 안정적으로 그 궤도에서 지구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이죠. 저궤도 위성은 그 힘의 평형을 이루는 속도가 고도에 따라 6.9km/s에서 7.84km/s입니다. 이 속도가 빠른 만큼 공전 주기도 짧아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약 86분에서 127분가량 걸리죠. 이 저궤도상에서는 위성뿐 아니라 국제우주 정거장이 떠 있는데요. 그 고도는 340.5km에서 432.7km 사이로 저궤도 중에서도 낮은 편이어서 지상에서 육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ISS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 지구에 상당히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리오 위성들은 이와 같은 고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위성들의 고도가 대부분 1000km를 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궤도 위성들이 얼마나 지구에 가깝게 위치한 것인지 알수 있죠. 지구에 가까운 만큼 통신 지연 시간도 매우 낮고 관측의 해상도도 높아질 뿐 아니라 그 수를 늘리면 실시간에 가까운 관측도 가능합니다. 중궤도 위성의 경우 위성 고도는 2000에서 36000km이며 공전 주기는 127분에서 1440분가량 걸립니다. 위치 정보 위성과 같은 항법 위성이 고도 2000에서 30000km의 중궤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그 고도가 35786km로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은 궤도 주기를 갖도록 한 지구 동기궤도 위성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지구상에 오직 하나의 궤도만 존재합니다. 단순히 위성 공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을 뿐 아니라 궤도 이심률과 궤도 경사각 모두 0의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킨 지오 위성은 북위 81도부터 남위 81도까지 극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하늘에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지국이나 이동국의 고가의 위성 추적 장치를 달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약 600여 개의 인공위성이 이 정지 궤도에서 통신 및 기상 예보에 활용되고 있죠. 다만 리오보다 90배 이상 거리가 멀어 전파에 수백 미터 세크 이상의 딜레이가 생긴다는 점. 거리가 먼 만큼 위성의 해상도도 낮아지며 그 궤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데브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리오 위성들은 고도가 낮아 더 가까이 지구를 관찰할 수 있어 기존 중고궤도 정지궤도 위성보다 관측 통신에 유리합니다. 또 값이 싼 만큼 여러 대를 띄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지구를 12번 공전하는 큐브셋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큐브셋 한 대만으로는 특정 지점을 2시간에 한 번씩 관측할 수 있는데 이 큐브셋을 10대로 늘려 관측하게 되면 12분에 한 번씩 관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리오 위성 기술이 어느 정도로 혁신적인 것일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어의 하이프 사이클 폴 이머징 테크 그래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래프는 새로운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을 과장 곡선을 따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술이 발견되면 미디어가 세상이 바뀔 것처럼 떠들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테크놀로지 트리거 시기를 거쳐 소수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이용해 선도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관망하는 거품의 시기를 지나 대다수가 실패하며 사업화를 포기하며 몇몇 기업들만 살아남는 기술에 대한 환멸의 시기가 옵니다. 이후 해당 기술은 실제 매출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모델을 만들어가며 깨우치고 생산성의 안정기 시기를 통해 시장에서 그 자리를 확고히 하는 것이죠.
가트너의 이 과정 곡선은 매우 주관적이고 실제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으나 2017년부터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이 과정 곡성의 거품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바로 IoT, 딥러닝, 머신러닝, 자율주행, 블록체인과 드론으로 2021년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VR은 2017년부터 이미 깨달음의 경사에 진입해 더 많은 기업들이 파일럿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가트너가 발표한 기술의 과정 곡선에서는 VR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그 시점부터는 이 사이클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트너는 이미 VR이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 성숙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2018년에는 AR도 기대감에서 이미 최저점을 찍고 2019년부터는 그래프에서 사라졌습니다. 가트너는 AR, VR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적응하며 매출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리오 기술은 바로 2019년 그래프의 거품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바로 모습을 감추죠. 가트너의 2021년 전략적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IoV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성공엔 어디서든 작동하는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이들은 리오 위성이 지향하는 바와 방향이 같습니다. 적외도 위성 시대가 열린다면 각 국가의 네트워크 통제도 약화될 것이며 분산 클라우드를 가속화하고 IoT, M2M 구축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트너가 말하는 행동 인터넷 구축에도 리오 위성은 방향을 함께하는 것이죠. 가트너가 현재 리오 기술을 과장 곡선의 어느 부분이라 생각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미디어의 홍보, 거품의 정점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형 위성들은 도대체 어디에 쓰일까요? 이를 알기 전에 공간 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GIS라 하는데, 최근 GIS 공간적 분석에 대한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공간 정보라 부릅니다. AR, VR, 드론, 자율주행 차량 모두 이 공간 정보를 기초로 하는 기술들이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기존 자원을 활용할 때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해 도시와 국가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 정보죠. 예를 들어 공간 정보는 특정 도시 시민들의 생활 패턴, 교통량 등을 분석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데에 쓰입니다. 정밀한 공간 정보와 메타버스 소프트웨어의 조합은 더욱 AR/VR 시대를 정교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간 정보의 기반인 GIS는 각각의 주제로 이루어진 벡터 데이터 레이어 층의 합인데,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만든 가상의 레이어를 더하는 것이 AR과 VR입니다. 공간 정보와 메타버스는 너무나도 궁합이 잘 맞는 기술인 것이죠. 수집할 수 있는 공간 정보의 양이 크게 늘고 있고, 그 수집 비용도 갈수록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분류, 대상 감지, 지역 특징 추출 등의 프로세스를 딥러닝이 대신하면서 위성들이 만들어내는 대량의 공간 정보가 비로소 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공간 정보가 전부 분석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 대다수였다면, 이제는 AI 공간 정보로 빅데이터를 만들어 데이터를 정리, 분석할 뿐 아니라 예측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딥러닝은 공간 정보 산업에서 파괴적인 힘으로 자리할 것이죠. 늘어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단이 필요한데요. 클라우드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비즈니스는 하드웨어에 불필요한 투자를 줄일 수 있으며, 공간 정보는 더 많은 플랫폼과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간 정보 산업은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통한 스마트 시티, AR, VR의 메타버스, 딥러닝, 클라우드와 연관이 깊어 4053 국토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과 공간 정보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물리적 작업 환경과 사이버 환경이 IoT에 의해 결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하면 우리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영곤 공간정보연구원장은 지능형 정보공간 플랫폼이 구축되면 디지털 트윈을 통해 실시간 상황 인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라 했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를 누가 주로 수집할까요? 바로 적외도 위성입니다. 앞서 다룬 것처럼 저비용 소형 위성은 위성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값이 싸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등이 공간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죠.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기에 턱없이 낮은 해상도의 데이터 수소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큽니다. 위성의 센서 역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자기파를 이용한 능동형 센서 SAR로부터 얻어지는 파장의 형태를 간섭 현상의 원리를 이용해 분석, 3차원 공간 정보를 얻어내는 인싸의 기술로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밤낮 기후에 무관하게 4m 미만의 높은 정확도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죠. 위성이 가져다주는 SAR 데이터,
고해상도 이미지의 결합으로 과거에는 분간하기 어려웠던 해수, 강물의 흐름과 물의 수위, 특정 지역의 토양에 어느 정도 양의 물이 숨어 있는지를 파악할 통찰력도 높여져 항공사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빌 게이츠가 2월 16일 출간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는 이상기후로 사망하는 인류의 비율이 21세기 중반에는 코비드-19 수준인 10만 명당 14명, 21세기 말에는 10만 명당 75명까지 늘어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상기후로 사망하는 인류가 현 팬데믹 사태의 5배가 넘을 것이라는 말이죠. 마치 재앙과도 같은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공간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리오 위성의 성장으로 귀결됩니다. 위성은 단순한 관찰과 공간정보 생성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외에도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고 공유토록 하는 M2M, IoT에도 필수적입니다. 나사에서 최고 정보 책임자 2년 6개월, CTO 1년의 경력을 쌓았던 크리스 캠프는 스페이스X의 공동 창립자 중 하나인 크리스 톰슨을 수석 엔지니어로 데려와 로켓 기업 아스트라를 세웠는데 고객을 위한 위성을 제조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 캠프 CEO는 위성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빠르게 발전해 앞으로 10년 동안 인류는 수십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 하였죠. 그리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자기 사업만을 위한 소형 위성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야말로 개인용 위성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위성을 기업의 수나 쏘아 올리고자 하는 개인의 수만큼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궤도 공간은 한정적이며 그로 인해 스페이스 데브리의 위성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유럽 우주국은 이미 1mm 이상의 데브리가 1억 3천만 개, 1cm 이상은 90만 개, 10cm 이상은 3만 4천 개이며 1m 이상의 데브리는 5,400개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70%가 저궤도에 있죠. 단 1mm 정도의 데브리도 총알의 7배나 되는 속도로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리스크가 됩니다. 더큰 문제는 한 인공위성이 데브리에 파괴되면 파괴된 인공위성이 또다시 데브리가 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78년 도널드 케슬러 박사는 이 연쇄 반응으로 결국 궤도 전체가 데브리로 꽉 차, 인공위성은커녕 인류의 우주 진출도 막힐 것이라 했죠. 하지만 이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우주 쓰레기가 해결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전지구주 비행사 마이크 멀레이는 이 모든 데브리들을 동일한 고도의 궤도에 두어도 텍사스주 전체에 차량 5대가 있는 정도라고 말했죠. 텍사스는 대한민국보다 7배나 면적이 크며 한반도 전체보다 3배 이상 큽니다. 이렇게 큰 땅에 차량 5대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 우주는 그만큼 넓다는 뜻이며 위성과 데브리가 순식간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 쓰레기가 넘치도록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사는 지금부터 새롭게 로켓을 쏘아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2055년 이후부터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 쓰레기가 증식할 것이라 말해 많은 과학자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류 스스로 지구에 갇히는 일까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들은 리오 위성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도 600km 미만의 소형 위성만 쏠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제한을 걸게 된다면 말이죠. 이러한 리오 위성들은 수명이 다해 대기 가열 및 팽창, 태양풍 등으로 위성 궤도가 붕괴되면 자연스럽게 고도가 낮아지면서 대기 중에서 타버리기 때문에 폐기하기가 쉽습니다. 2025년 유럽 우주국은 데브리들을 수거하는 로봇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앞으로 국제 회박이 인류 공동 자산인 궤도를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리오를 비롯한 위성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 생성과 IoT, M2M, 광대역 인터넷을 구축하고 재앙과도 같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오 위성은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과 탈중앙화를 대표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양립하면서 앞으로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수 없는 상황 속에 저궤도 위성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기업과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한몫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